안녕하세요, 조맹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한 대로 프로크리에이트 채색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같은 방법으로 예전에 그려놓은 거고요. 안타깝게도 촬영한 영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해 볼까요?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고 저는 기본 브러쉬인 나린더 연필로 스케치를 할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 브러쉬 두 개랑 스머지 브러쉬, 지우개 브러쉬만 사용할 거니까 다 같이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채색 방법은 쉬운데 그 전에 스케치가 마음에 들게 그려져야 할 거예요. 요새 너무 자주 올리는 얼굴 그리는 영상과 겹치기 때문에 스케치 부분은 빠르게 스킵하겠습니다. 얼굴 그리기와 인체 드로잉을 연습하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올린 다른 많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로 디지털 드로잉의 장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림을 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려놓은 스케치를 리퀴파이 툴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좌우 반전시켜 보면서 그려볼 수 있고 한쪽 눈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스케치 부분은 빠르게 스킵하는 대신 스케치 파일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같이 채색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은 클린업 과정인데요. 저는 엄청 깨끗하거나 얇게 선을 정리하진 않습니다. 이건 다 개인 취향이 있을 테니까 원하는 느낌으로 스케치를 마무리해 보시고요. 다만 스케치 선이 어느 정도 두껍다면 나중에 스케치 선에 색을 바꿨을 때의 효과는 좀 더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스케치가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채색 중간에도 언제든지 스케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스케치 레이어 밑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배경색을 칠할 거예요. 색은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지만 않다면 아무 색이나 괜찮습니다. 나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색 정한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배경 레이어 위에 새로 레이어를 만들고 피부색을 정해서 채색해 줍니다. 이때는 스튜디오 펜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보통 배경색을 칠하기 전에 피부를 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경색이 하얗기 때문에 그 대비 효과로 피부색이 더 어두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밝게 채색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경색을 칠하고 채색을 시작해 보면 좋을 거예요. 자, 저는 피부가 보이는 곳에만 먼저 칠을 할 건데요.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은 깔끔하게 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위에 머리카락 레이어를 만들어서 덮어버릴 거거든요. 자,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머리색을 정해서 칠해줍니다. 또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색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색을 정할 때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 마세요. 자, 이제 피부색 레이어 위에 새로 레이어를 만들고 옷을 칠해줍니다.
빵은 머리카락 위에 있으니까 레이어도 머리카락 위에 새로 만들고 빵을 칠해줄게요. 빵, 머리카락, 옷, 피부, 그리고 배경 레이어 순서입니다. 이제는 피부 레이어 위에 눈 레이어를 만들어서 흰색으로 눈을 칠해줍니다. 자, 이때 눈의 흰색이 너무 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처럼 투명도를 줄여주면 자연스러운 색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들어서 칠해줍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점은 크게 없었죠? 그리고 언제든지 스케치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리다가 이상한 것 같으면 고쳐주면 됩니다. 눈썹도 머리카락 레이어에 같은 색으로 칠해줄게요. 자, 이번에는 눈동자 레이어 위에 새로 레이어를 만들고 레이어 속성을 곱하기로 멀티플라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기본 피부색을 선택해서 눈동자 안에 그림자를 칠해줍니다. 너무 진한가요? 그러면 레이어 투명도를 낮춰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색을 조금 바꿔볼게요. 피부색 레이어를 선택하고 조정 밝기 메뉴로 가서 색상발을 조절해줍니다. 매번 조금이라도 다른 분위기로 칠해주면 색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머리카락과 옷의 색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이제 그림자를 넣을 건데요. 피부 레이어 위에 새로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레이어를 한 번 더 누르면 클리핑 마스크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제가 칠하는 색은 아래 피부 레이어에 채색된 부분에만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직접 해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색은 피부색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바꿔서 칠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채색 방법에 대한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그림자를 넣을 때 어디에다가 그림자를 넣어야 하는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많은 그림들을 보고 참고해 보면서 연습해 보고 또 제가 하는 걸 따라해 보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이번에는 옷 레이어 위에 새로 레이어를 만들고 클리핑 마스크로 바꿔줍니다. 색은 옷 색보다 조금 더 진하게 칠해줄게요. 자, 기본 색을 어느 정도 다 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것보다 색을 다양하게 써보는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저는 피부색 그림자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색을 바꿔줄 거예요. 제가 안 써본 색을 최대한 어울리게 사용해 보도록 노력합니다. 보통은 붉은 계열의 보색인 푸른색 계열의 색을 쓰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진한 푸른색인 것 같다면 레이어 투명도를 낮춰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옷하고 머리카락 그림자 색도 바꿔볼게요.
레이어가 많아서 헷갈릴 경우에는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놓고 이름을 바꿔주면 좋습니다. 이번엔 볼터치를 위한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고 그냥 빨간색으로 툭툭 칠해줍니다. 그리고 스머지 툴로 색을 펴줄게요. 스머지 브러쉬는 글루밍 브러쉬입니다. 또 너무 진한가요? 그러면 그냥 레이어 투명도를 낮춰주면 됩니다. 입술 레이어도 하나 만들어서 칠해줄게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얼굴 묘사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머리카락 그림자 부분에 반사되는 색을 조금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또 클리핑 마스크로 바꾼 다음에 색을 칠해줍니다. 머리 가운데 부분에 이런 빛 효과를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따라해 보세요. 자, 이제는 가장 위에 있는 스케치 레이어 위에 새로 레이어를 만들고 클리핑 마스크로 바꿔줍니다. 붉은 계열의 어두운 색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검정 스케치 선의 색을 살짝 바꿔볼 거예요.
눈 묘사를 조금 더 해볼게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진한 붉은색으로 여러 선들을 그려줍니다. 너무 진하다고요? 그러면 레이어 투명도를 낮추면 됩니다. 계속해서 레이어를 추가해서 눈동자도 그려보고 눈, 코에 포인트로 빛나는 곳을 그려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제 그림을 조금 더 꾸며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구나 단어로 꾸며보세요. 저는 빵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사선 방향으로 아무 색이나 칠해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속성을 바꿔보고 색 조절로 색을 바꿔보고 또 레이어 투명도를 조절하면서 어울리는 느낌, 어울리는 색을 찾습니다. 이것만 하면 조금 아쉬우니까 배경에 귀여운 문양을 그려봅니다. 저는 귀여운 걸 잘 못 그리는데 여러분들은 더 귀엽게 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사인도 해줍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노이즈를 만듭니다. 그리고 레이어 속성을 저는 컬러번으로 정하고 투명도를 조금 줄여줬습니다. 노이즈 레이어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완성해 봤는데요. 저는 스케치 포함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몇 번 하다 보면 아주 빠르게 채색해 볼 수 있고 또 이 레이어들의 색을 바꿔보면서 색 공부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긴 영상을 찍고 편집하느라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